얘 먼저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. 줄이 삐뚤삐뚤해진 거는 참지를 못합니다. 더러운 거를 맨손으로는 절대 안 만진다. 뭐? 뭐야 이거? 저기요! 이런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. 저 좀 이상해졌어요 요새. 저 아저씨가 플랜맨이에요. 미친 X는 싫어요? 네, 올라와 주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사연 정신병 원 의사 역할을 맡은 김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그냥 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희 영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플랜맨이라는 작품을 받았을 때 그 정성 역할에 나봐요. 아, 선배님 캐스팅 되셨다는 걸 듣고 이제 선뜻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끝까지 들어가 봐요. 한국말이니까. 근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는 단언컨대 정말 이 플랜맨의 정성 역할에는 정재영 씨가 단연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. 네. 저는 사실 되게 진지하게 되게 아파하면서 연기했습니다. 그랬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다 아픔을 겪고 있는, 정신세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 남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각자의 아픔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런 느낌을 제가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많은 걸 생각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.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많이 풀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정신병원 의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작품 안에서는 굉장히 제가 치유를 받았던 그 많은 배역들과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치유받았고 이 의사 자체도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. 2013년에 상처받은 일들, 뭐 후회스러운 일들 그리고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. 누구나 그렇듯이. 그래서 이 지나가는 2013년에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2014년의 계획을 세워나가시면 뭔가 보다 희망차고 사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.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다음에 중앙에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.